안녕하십니까. 제이오이즈 태석시장입니다. 그래서 태석권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왜 모였죠? 태석시장님의 50번째. 네, 오늘 제 스텝으로 초청한 태석권장님이시고 스타일링 보여 드릴 건데 이제 봄이잖아요. 나들이 나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벚꽃 스타일링. 벚꽃에 어울리는 예쁜 스타일링. 아우 그건 약간 소프트 힙합? 약간 그런 느낌의 스타일링을 보여드릴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턴트라고 좀 시작해볼까요? 네. 네, 이제 여기 오른쪽 물결 넣는 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물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위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이제 그거에 따라 차이점이 많이 다른데 댁에서 하실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내가 이 끝단을 안으로 넣을 건지 뺄 건지 그거 먼저 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첫 단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C컬에 넣은 상태에서 이 C컬의 크기만큼 위에는 이제 바깥으로 빠지게 그 단을 보면서 바깥으로 빠지게 해주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하고 거울 한번 보고 한번 하고 거울 한번 보면서 그 단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밋밋하니까 여기다 한 번 더 물결을 넣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바깥으로 해주시고 넣어주시고 맨 귀 윗단은 여기는 항상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 있어야 사람이 예뻐 보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이제 볼륨감이 생기게 되면은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귀 윗부분의 볼륨감을 살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일 물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가고 나가고의 이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면서 그 볼륨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예쁜 스타일링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밑에 단을 보고 아 여기가 지금 나왔고 들어갔고 나왔고 들어갔고 이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맨 윗단 이 한 단이 나왔는데 이제 똑같이 물결 넣게 되면은 촌스러워져요 머리가. 그래서 이 한 단 같은 경우에는 아이롱으로 다른 웨이브를 넣게 되면은 그 물결과 윗단의 아이롱의 웨이브가 섞이면서 더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아이롱도 넣을 때 이거는 너무 예쁘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머리를 뒤로 보낸다는 방향감만 주시면은 그냥 말아서 쭉 빼주고 여기도 그냥 말아서 쭉 빼주고 다음 대게에 있는 그냥 빗으로 한번 빗어주세요. 이렇게 이 앞부분에 이런 잔머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잔머리를 숨길 수도 있지만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를 더 앞으로 빼줘서 오히려 이거에 컬을 줘서 더 예쁘게 만들면은 그런 잔머리 스타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머리를 쑥 뚫어 넘겼을 때 지금 거울에서 봤다시피 잔머리가 하나 툭 튀어나오죠.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세게 말아줘서 잔머리가 웨이브처럼 보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넣고 안으로 그냥 세게 말아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기장이 짧기 때문에 웨이브가 생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폼으로 끝만 살짝 비벼주시면은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런 웨이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말 때는 너무 바깥으로 하게 되시면은 더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 말아준다고 생각하고 얼굴 앞쪽으로. 이거 띄우시고요. 이제 이런 잔머리까지 스타일링 완료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 있는 화보 사진 보면은 이런 잔머리가 되게 뭔가 반질반질하면서 예쁜데 이 표현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냥 어디에서 가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베이비 오일인데 이거를 이 잔머리에만 한 방울씩만 그냥 손에 떨어뜨리시고 잔머리이기 때문에 이 한 방울로 끝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바르게 되시면은 오히려 더 유분되는 머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왼쪽은 오일을 발랐고요. 오른쪽은 편의점에서 파는 그냥 일반 젤이에요. 손바닥에다가 한 50원 정도 동전 크기만 짜주시고 손끝에다가만 살짝 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피에 너무 바르지 마시고요. 이 모발 끝쪽에만 이렇게 살짝살짝 발라주세요. 너무 그냥 잡고 쭉 내리면은 유분 띄고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잡고 이렇게 살짝살짝 비벼준다고 생각하고 내려주시면은 그래야 머리가 뭉치지도 않고 더 예쁜 스타일링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귀장의 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공수한 벚꽃 피스입니다. 이거를 양쪽에 하나씩 달아줄 건데요. 지금 이게 그냥 일반 우리 피스처럼 약간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만 달아주면은 굉장히 뭔가 산뜻하고 예쁜 스타일링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은 알고 싶으시면은 밑에 댓글이나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 귀 윗부분에서 살짝 왼쪽 한 5cm 정도 왼쪽 부분에다가 그냥 넣으시고 머리가 어색하지 않게 더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벚꽃 보러 가기 좋은 날 혼자 할 수 있는 벚꽃 셀프 스타일링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쓴 기계가 매직기, 반달아이롱, 28mm 아이롱 세 가지를 썼는데 다 쓰시면 좋지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반달아이롱과 매직기만 있으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은 오일, 오른쪽은 워터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느낌은 비슷하지만 자기한테 더 맞고 아니면 자기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하시고 벚꽃 보러 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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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